알고 있지만 7의 은닉을 장식한 박지연 윤아비의 키스. 숙소에 두 사람만 남은 긴장감 속 남녀 주인공의 짜릿한 스킨십으로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됐죠. 그러나 드라마에서 빠져나와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그리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윤아비 입장에서는 박지연이 애인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 키스 응한 것이기 때문이죠. 박지연 역시 여자친구 없고 너를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을 여전히 자신의 어장 속으로 끌어당길 뿐입니다. 아무리 알고 있지만이 하이퍼리얼 로맨스를 담은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20대 청춘들의 현실 로맨스로 포장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방송 초반 박지연과 윤아비가 사귀지는 않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건 두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의해 윤아비 역시 박지연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러나 윤아비는 이후 박지연의 전 여자친구 윤설아가 박지연과 다시 만나고 있다고 말하자 박지연 머리 묶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라고 도발했습니다. 물론 윤설아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윤아비 입장에서는 네 남자친구 나랑 잤어 라는 말을 내뱉은 거죠. 이를 본 시청자들은 윤아비의 행동에 매운맛, 화끈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 여름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마냥 화끈한 발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알고 있지만의 출연 중인 김민기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민기와 6년간 연애를 했던 전 여자친구라고 알려낸 A씨가 김민기가 연애기간 클럽, 원나잇, 양다리, 폭언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민기는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김민기가 알고 있지만에서 순정된 역할을 연기하는 건 오리또를 깨뜨리는 것이라며 비난했고 결국 제작진은 8회부터 김민기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미나, 하준수, 김민기 등 최근 연예계에 들이닥친 사생활 논란이 이렇듯 큰 비난을 받는 이유는 연인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인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지만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섹슈얼 텐션은 자극적인 상황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인물들의 오가는 눈빛, 긴장감을 자아내는 분위기 등 배우들의 연기와 제작진의 연출력으로 쌓아가야 하죠. 남은 3회 안에 무너진 캐릭터와 상황들을 많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보는 사람들에게 찝찝함은 안기지 않길 바랍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뜻보듣보.